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탄의 기적을 가져오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도 없었다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 온 세상의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위해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믿음 좋은 남자를 찾았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용납하고 감싸줄 수 있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믿음과 의로움을 가진 남자 요셉을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요셉에게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을 선택하셔서 성탄의 기적을 이루셨을까요? 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요셉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 보면 본문은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의로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용납하고 그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요셉은 마리아가 느닷없이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자신과 관계하지도 않았는데 잉태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될까? 만약 요셉이 이 사건을 빌미로 마리아와 파혼을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한 사실을 드러낸다고 그러면 아마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요셉은 그 분노심으로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사람의 앞에서 드러내고 그녀를 돌로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자기와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한 것들을 알고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요셉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면 험담하고 흥분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얘기까지 덧붙여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이 일을 두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허물을 들추어내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도 의로움이 아닙니다. 요셉의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너무 속단하고 판단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시행착오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단지 가만히 끊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준 이 요셉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적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성탄의 기적을 가능케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드러내고 창피를 주고 심판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을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한다 그러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정죄보다 은혜를 베풀기로 하신 겁니다.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대신에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성탄의 의미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가만히 끊고자 한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3세계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있는 한 젊은 선교사가 한 번은 이재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기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한 뒤 이혼을 실행하기 전에 자기의 결심이 맞는지 동의를 구하고 싶어서 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유럽 언어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갑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까닭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세히 묻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유럽에 있는 동안 혼자 국내에 있었던 아내는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한 미지의 남자를 알게 되었고 만나서 식사나 하자는 남자의 제의에 아내는 호기심으로 응했다가 그만 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 남자는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기를 시작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요구하는 돈을 가지고 있을 리 없는 그 아내는 결국 그 깊은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다 털어놓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는 그 남자가 나쁜 놈이니까 다른 피해자 없도록 경찰에 고발을 했고 그 사람은 붙잡혔습니다. 아내는 고발자의 입장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이 일을 도와주다가 아내가 성폭행을 당한 뒤 그 남자와 몇 번 더 다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사님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성폭행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이후의 육체적인 관계는 아내의 자발성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도저히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부정한 여자로 간주하고 이혼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아내 역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재철 목사님은 선교사님에게 평소 아내를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내와 상의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무엇이든지 자기 혼자 결정하고 아내에게는 늘 통보하는 식이었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선교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위해 자기 호적을 버렸습니다. 오직 당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 당신만을 바라보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내를 인생의 동반자로 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렸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것도 당신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었습니까? 당신에게 아내란 어떤 존재입니까? 남편으로부터 아내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 아내에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인터넷 채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당신에게 다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을 속일 의도가 없었던 겁니다. 자,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아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아내를 아내로 사랑하지 않는 당신이 범인입니다. 자기 아내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목회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첫 번째 목회 대상자로 아내를 주셨는데 도대체 목회란 뭡니까? 그리고도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고 당신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의 설득에 결국 그 선교사님은 아내를 용서하기로 하고 아내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자신이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비수처럼 가슴을 찔러오는 배신의 아픔을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남편의 용서와 사랑 앞에 변화되지 않을 아내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 앞에 황폐한 아내의 심령이 어찌 주님의 생명으로 소생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아내가 이번에는 자신의 사랑으로 남편에게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선포된 날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한마디로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날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에 이런 성탄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겠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곳에는 결코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과 구원의 역사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의 수치로서는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리고 계획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그 본문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려줍니다. 다른 남자와 간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미리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아, 이제 곧 내 아내 될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다.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놀라지 말고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요셉은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다른 믿음의 덕목, 바로 믿음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셉이 하나님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성탄의 기적을 경험할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미리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그리고 임무를 맡긴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 알려주고 갈 때 우르를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어린 양을 내가 준비했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돌 수 있습니까? 만약 여리고 성벽에서 그들이 화살을 쏘거나 뜨거운 기름을 부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납득하도록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라고 했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온전한 행동,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아야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잘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겠느냐? 그렇다면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이해하고 다 알고 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의 기적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탄에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보다 더 큰 기적은 자기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요셉이 믿고 마리아를 그대로 용납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는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다. 본문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을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마리아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내 마리아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순결까지도 지켜주었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멋있는 남자 아닙니까? 의로움과 순종, 이 두 가지 믿음의 덕목은 우리가 요셉에게서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데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이 성탄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기적,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요셉과 같은 의로움을 소유해야 할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강단에는 네 개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일은 한 촛불을 켰는데 그것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을 갖는 희망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주일 두 번째 그 촛불은 반목과 다툼 많은 세상에서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평화의 촛불입니다.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촛불은 온 세상이 슬픔에 쌓여도 기쁨을 갖자고 하는 기쁨의 촛불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일 네 번째 촛불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촛불을 킨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우리 모두가 성탄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누가 요셉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 이 땅에 성탄의 기적을 가져올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성탄의 기적을 가져오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16-793-0880 616-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편이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아! 예이 자식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고 했는데 배고프다고 마늘을 팔아먹어? 아브라함으로 꾸절아먹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으로 꾸절아먹은 것이 아니고 바로를 꾸절. 너 만약에 그 여자 건드리면 너는 죽어?
바로가 놀래가지고 뭐야, 아이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는, 너 어찌 나한테 거짓말했냐? 아브라함에서 아 이상하네.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보기 시작한다 그 말이. 그래가지고 13장에서 그 자기 조카 로나고의 사건이 있고 14장에서 자기 조카 롯이 4개국하고 5개국하고 전쟁해가지고 5개국을 그걸 해판 4개국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공격을 해. 그들을 해파해버린다 그 말이. 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5개국을 해파한 5개국을 이긴 4개국을 4개국 동맹국을 해파해버렸으니까. 야, 내가 능력 있구나 했는데 딱 돌아오는데 뭐요?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지.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멜기세덱이 나타나더니 아브라함을 뭘 축복하면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거든. 네 적을 네가 힘이 세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말이야. 아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뭐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1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15장에서 보세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해. 무슨 약속을 하는 거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기다리고 아들을 안 주고 저렇게 기다려도 하나님 아들을 안 주는데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16장으로 넘어와서 16장 2절을 봅니다. 16장 2절을 보니까 16장 2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례가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례에 하나님 말씀을 누구 말을 듣고 이루어버렸어? 사람 말을 듣고 이루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을 듣고 이루니까 그거 누가 나오는 거는 이스마엘이 나와.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뭐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원수요,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말을 듣고 이루어 버리면 그는 망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이루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 봅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을 보면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조금 전에 계집종이 누구 말을 듣고 아니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듣고 사례의 말을 듣고 계집종에서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3절 시작.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그러니까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사람한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뤘다.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한테 듣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런 자들은 3절 봅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이들은 뭐요?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가 없도록. 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세고 세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대사는 사망인데 둘째 사망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함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겁니다. 이렇게 뭐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육체로 태어난 자들. 육체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고 세버렸어요. 그러면 착각 속에 살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거듭 태어났다고 착각 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목사, 장로, 어떤 직분,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지니까 아 나는 뭐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당 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 말을 듣고 살아. 사람 가르침 받고 십자가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거듭 태어나니 뭐하니. 그러면 보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떠나버려. 에이 자식아 허거는 뭐야. 13년 동안 오늘날도 이렇게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
외적 사역은 나타나.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 하는데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뭡니까?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뭣도 하고 뭐 그러는데 모이는 데 가보세요. 난리야 난리. 서로 거기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똥을 찌끌질 않는가, 권총을 갖고 막 달라들질 않는가, 앙짐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오늘날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산다고 말이에요. 여전히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 주님을 보지를 못해. 주님의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듣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들이 뭡니까? 첫 번째, 요 뭡니까? 육체로 태어난 자들. 이건 비운이 두 언약이라 첫 번째 언약 안에 태어난 자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가 창세기 17장 1절에 딱 나타나셔. 다시 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 1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시대.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것도 오늘 오후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완전해라.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완전할 수 있는가?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뭘 받으라? 이건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이걸 지키라. 그 다음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요? 내 백성 중에서 내가 잘라내버리겠다고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목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할례라고 할례.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생명은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으려 할 수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건 좋은 생각도 원수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건 좋은 생각도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의 예배당 지을 때 헌금하고 무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원수라고 그래. 왜? 나중에는 그것 갖고 뭐요? 내가 그렇게 헌금했는데 나를 몰라줘? 내가 그렇게 교회 봉사인 나를 몰라줘? 그것 가지고 대항하고 그것 가지고 찢고 나누고 난리 난다 그 말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원수.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이야.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할례를 받기 전에 15절 봐. 15절 17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나?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대요.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해라. 그 다음에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너한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이고 하나님 말씀도 참 하나님 넘어오시네. 엎드려 웃으면서 심중 이르기를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사? 아니 지금 사라 내 아내는 지금 뭐야?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생리가 끝나버렸는데 무슨 너무 얘기를 나? 내가 100세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18절 봅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 아이고 놔두시고 지금 있는 이 새끼 이스마엘이나 벅주시오. 내가 무슨 너무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봅니다. 24절 보니까 시회장. 24절에서 할례를 받았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이 양피를 베고 난 다음에 17장 다음 장이 몇 장이에요? 18장 10절 봐. 18장 10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르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내가 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할례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보세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이삭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9장 7절부터입니다. 여기만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오직 이삭.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다음 8절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낳도록 한다고 말해요. 뭘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어떤 약속? 9절 봐.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저 약속을 언제 했어?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저 약속을 했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셔가지고 이삭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다음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까지 이적을 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삭과 약속의 자녀. 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성령께서 일하셔갖고 이삭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뭐다?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야.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그 말이야.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 어떤 약속이냐? 24절. 갈라디아서 4장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이것은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는 게 뭐야? 두 언약 중에 한 가지, 두 약속 중에 한 가지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요? 두 번째 약속. 새 언약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그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 복음이요. 복음. 이 새 언약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사도행전 13장 32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면 새 언약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이 약속이 바로 뭔 거는 복음이요. 전파하니 그 다음에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이 약속을 이루어주셨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가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신 맹세하신 약속을 믿어야 돼. 이 약속을 믿을 때 이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시니까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이 약속이 어떤 약속? 약속의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성경이 쫙 신명기 그 구약 성경이 쭉 나와 있는데 신명기 3장 6절 신명기 29장 1절부터 쭉 보면 맹세한 약속 10절부터 15절까지 그래 3장 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모든 저주를 다 없애주고 너의 환경을 에덴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뭐해서 맹세로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을 이루고 하늘로 성천하시고 그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오셔서 그 약속을 듣고 깨달아 아는 자들을 그 믿음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셔서 그들을 성전 삼고 그 안에서 그 약속하신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고 주의 영광을 보니까 신경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고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어. 이 약속을. 그러니까 이 약속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마귀가 넘으면 뭐요?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 약속을 믿어야 두 번째 약속을 믿어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데 이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 듣고 그러는데 예수님 당신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없앴어 믿음은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아 뭘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 약속을 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는 거는 사람 말 듣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어? 이렇게 믿어. 로마서 4장 17절부터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빨리 끝내야 되겠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당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남자가 백세나 됐는데 여자가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얘기를 낳냐고. 그런 하나님은 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셔. 약속을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육신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한테 주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타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똑같아.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뭐요?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되려고. 그 다음 봅니다.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이지. 이미 백세나 되어 살아의 태가 죽어버렸어. 경수가 끝나버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무엇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사람 말을 듣고 죄가 십자가에 없어졌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뭐 지켜라고 뭐요? 사람 말 듣고 따르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살아의 태어 죽음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게 되지 않냐고. 그 다음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야. 이루어주실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다음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24절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면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봐봐. 요한복음 16장 13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4절 그가 내 영광 성령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되니 곧 성령을 믿어.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줄 것을 믿으라 그 말이요.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그분의 저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화가 돼버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사는 게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로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말 듣고 종교생활하는 거지. 마귀란 놈은 철저하게 육신의 생명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신앙생활을 누구 말 듣고 살도록 만들어? 사람 말 듣고 살도록 만들어.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살도록. 여러분과 나는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봐야 돼. 어젯밤에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이 앞전에도 오늘 이제 올 3부 시간에 그 부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만은 보세요. 자, 마칠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옥을 한번 가봤대. 지옥을 예수님이 탐방하러 가서 지옥을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중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인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간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에게 말씀만 많이 들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 받고 사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보인 거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 인사하더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다고. 누구한테? 주일날도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전도사님한테 말씀 듣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분을 보지를 못했다 그 말이야. 그분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 이런 자들,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그 약속을 믿어.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성령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천국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주의 영광, 주의 얼굴을 보도록 하시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분을 따르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대. 예수에 대해서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두 번째 언약을 믿어 그 성령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영광이 우리 사랑의 빛께 모든 식구들에게 이미 임하였고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 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탁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 신경염해라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약약을 한 알, 두 알 먹으면서 조절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당뇨가 5년, 10년 되면서 알약의 숫자도 세 알, 네 알, 또 알약도 한 알, 두 알, 또 인슐린을 맞는 분들도 있는데요. 약을 드는 거는 증상치료를 하기 때문에 많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을 들으면서도 합병증이 생기는데요. 그 합병증에는 무시무시하게 눈이 망가지게 되는 레티노패스라는 게 있고요. 또 콩팥이 망가지게 돼서 이 네프로패스라고 해서 우리가 투석을 하게 되고, 또 지금 말한 대로 이 신경염, 뉴로패스라고 해서 신경염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증상 중에서 오늘 뉴로패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당뇨가 오래된 분들이, 뭐 오래 아니래도 관리 조절이 잘 안 된 분들, 또 관리 조절이 됐는데도, 약을 먹으면서 조절이 됐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특히 이 발이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또 발바닥이 아프다든지, 걸을 때 뭔가 불편하다든지, 그 다음에 콕콕 쑤시는 증상이 있다든지, 정강이가 쑤신다든지, 손쪽도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쑤시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그러한 현상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면은 참으로 위험한 결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이 생기느냐. 내가 약을 먹고 뭐 아침에 재면은 뭐 120, 130밖에 안 나오는데 정상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즉 당이 오래됐을 때 당 수치를 약으로 했을 때 당은 떨어지지만은 혈관의 흐름이 저해가 되고 특히 혈관의 흐름이 저하되면서 내당성이 생금으로써 우리의 그 인슐린이 우리 몸에 받아들이지가 않고 그런 문헌에서 세포에 또 이런 신경세포 여러 쪽에 우리 몸에 탑신이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러한 감각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원인 치료를 꼭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원인 치료가 무엇이냐? 우리 한방에서는 이 당뇨를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별이라든지 담습이라든지 기체증이라든지 기음허증이라든지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수별이 많아서 또 음이 모자라서 기기가 저체돼서 이런 균형이 많이 깨져 있고 장기의 균형이 아주 아주 많이 형편없이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증상치료로 당만 떨어뜨리면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음이 부족하면 음을 보충해주고 어혈이 있으면 어혈을 풀어줘야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수별이 있으면 청열 거습시켜서 우리 몸의 균형을 좋게 해주면 내 몸은 스스로 알아서 이러한 힘든 질병에서 또 힘든 이런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으면서 약을 줄이면서 내 몸이 조절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이 균형이 맞춰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무서운 합병증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는데도 정말 무서운 합병증 눈이 안 보인다 다리가 절단된다 심장으로 인해서 심장병이 생긴다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요. 한방학적으로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서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무서운 합병증 오늘 얘기한 뉴로패틱 다리가 콕콕 쑤시고 정말 이 증상에 불에 타는 것 같고 정말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 환자분들이 그런 거를 앓고 계신 분들은 물론 어떤 증상적인 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 몸의 원인 분석을 해서 약한 장기를 보여주고 내 몸의 이 혈액순환을 똑바로 해서 개선시켜서 내 몸의 모든 스스로가 이러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약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정말 힘든 이런 질병에서 또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특히 합병증 뉴로패스에 대해서 신경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글로리아 김 선교사가 대표로 있는 시온 복음 선교회에서 시온 복음 케어 오픈 기념 음악회를 엽니다. 그동안 본 선교회는 홈리스들을 위한 간이 숙소와 샤워 시설을 정비하여 새롭게 오픈, 함께 도우시는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자 음악회를 열게 됐습니다. 본 선교회는 노숙자, 빈민, 장애인들의 회복을 위한 웨이팅룸 케어를 오픈하면서 노약자와 저소득자들을 위한 건강식당도 아울러 겸해 지금까지 이동급식에서 고정급식으로 옮겨가는 시점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서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축복의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는 12월 28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며 장소는 3113 베니스 블워드 베니스와 아링턴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시온 복음 선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703-5412 213-703-541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675-7575 번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 간호사협회, LA 한인 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살벌하고 처절한 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크리스천에게는 어떤 여유,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신앙적인 유머 혹은 품성의 해학적 매력이라 해도 좋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있습니다. 아무리 긴장되고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말하면 모두들 영혼 속까지 웃음의 문이 열립니다. 구린내로 모두들 상을 찡그린 분위기에서 맛있는 멸치전 냄새 같다고 할 사람, 다사로운 햇볕같이 만나기만 하면 모두들 행복을 느끼는 밝고 포근한 자매, 자기 자신은 항상 담백하고 욕심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서리빨 같고 먹구름처럼 저기압을 몰고 다니는 보기만 해도 오싹한 사람도 있지요. 우리 크리스천은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 말이 없어도 옆에 있으면 예수님같이 느껴지는 어떤 포근함과 여유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추어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